주님의 은혜 안녕하셨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복된 그런 생애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왠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좋은 일이 옆 사람한테 생겼는데 내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창회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동창회를 가보시면 갔다 오시면 기분이 아주 좋고 행복하십니까? 왠지 조금 찜찜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한 분이 자기 친한 친구들과 함께 동창회에 갔다가 서로 비교하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접하고 또 잘 안 된 친구들은 왠지 소외되고 함께 섞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동창회를 과연 가야 하는지 동창회 나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시기 좋아하십니까? 동창들과 비교하고 하다 보면 왠지 마음에 언짢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수많은 상담을 하는 상담가가 상담 사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여학생이 여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언니에게 늘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살았습니다.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활달하고 항상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 이웃사람들이 언제나 언니만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와 매일 비교하면서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미치겠다는 심정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아끼는 원피스를 찾아서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마치 언니를 죽이듯이요. 정말 그때는 언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니만 없으면 제가 사랑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시기심의 마음이 이 한 청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독소로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 왕십리에서 한 금속 가공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준비 중인 김다현 씨라는 가명의 한 사람이 시화공단이라는 곳에 가서 후배를 만났, 뭐처럼 기쁘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함께 있던 회사를 일찍 떠나서 혼자 개척을 하고 자립을 해서 엄청난 큰 회사를 세우고 이제 아주 잘 되어 선배와 함께 기쁜 만남과 대화를 마쳤는데 집에 돌아오는 선배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도 잘된 후배를 보면서 나는 왜 그때 후배가 나갈 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개척하지 못했을까? 비록 고생을 많이 해서 야위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성공을 한 후배가 너무도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할 때 왠지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아주 절친했던 고등학교 여고 동창생을 다시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신은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동창이 예전에 자기가 연구했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그 집에 초대해줘서 자주 오고 가며 교제를 나누고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너무도 행복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 친구와 두 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과 나중에 취조를 해보니까 단란한 가정이 너무도 부러웠고 예전에는 나보다 못했던 그 하찮은 친구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시기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친구를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안교 시간에 잠깐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만연한 이야기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는데 염소가 주인한테 나귀가 너무나 사랑받는 것이 시샘이 나서 꾀를 내가지고 나귀야 너
다리 건널 때 힘들 것처럼 아파서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너 힘들게 일 안 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꾀를 주었습니다. 나귀가 그러고 보니까 잘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을 듣고 자꾸 넘어지니까 주인이 사랑하는 나귀가 아픈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연약한 나귀를 살리려면 염소 간을 먹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 꾀로 염소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얀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토기장인가 옆에 세탁소가 너무도 잘 되고 번창하니까 시기심이 나서 그 세탁소를 망하게 할 꿈을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저 세탁소가 검은 코끼리를 희게 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끼리를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해서 왕이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그럼 큰 그릇을 만들어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큰 그릇을 아무리 만들어 내어도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릇들이 다 깨어져서 결국은 그 시기심이 많았던 그 토기장애가 망했다는 미얀마의 전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몸이 아주 빠른 육상선수가 겨우 열심히 달렸는데도 1등밖에 못했습니다. 결국 우승자만 환호성을 받고 자신은 뒤에 밀려서 슬퍼하고 그때 이후로 나는 패배자라는 그 마음에 계속 시달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 그 선수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깨어나서 그 금메달 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동상을 뒤로 벗어 살짝살짝 그렇게 점으로 깨뜨리는 일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소원대로 그 미운 그 1등 동상을 넘어뜨리는 그날 마지막 점을 탁 뜯는데 하필이면 그 동상이 넘어진 게 자기를 덮쳐서 그 시기심을 갖던 사람이 죽었다는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시기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한 친구에게 말해서 야 내가 원하는 뭐든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축복의 두 배를 너의 친구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더니 갑자기 평소에 생각하던 그 질투하고 시기하던 한 여자친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고 싶은 축복은 제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그 사람이 두 눈이 멀기를 바라서 내 눈이 한 눈이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시기심의 유대인들의 인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태도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이웃교회가 옆에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잘 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되죠? 한 교회 안에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잘 되고 누구 집 자녀가 잘 되고 의대 가고 효도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들, 딸은 이렇게 못할까? 마음이 서운하고 시기심이 들지는 않는지요. 배는 아프지 않더라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왠지 우리의 마음이 함께 행복하지 못하고 왠지 찜찜한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시기심은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열심히 해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담임 목사님과 그 부목사님 사이에 은근히 그런 시기심과 갈등과 대우를 잘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떠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그렇게 나가서 잘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었고 너무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목사님이 고민이 되어서
그 예전에 부목사도 함께 했던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시기심이 들어서 미안하다라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 하는 말인즉, 죄송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버리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함께 잘 됐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나가도 목사님 교회가 여전히 잘 되는 거 보고 왠지 저도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서로 그렇게 시기심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할지라도 시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수도승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돌을 엄청 닦고 고행을 하면서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을 정도의 경지에 이른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야, 저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막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아부를 해보기도 하고 세계 절세의 미인을 데려가서 미인계로 성적인 타락으로 유혹을 해보려고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대장이 마지막 꺼낸 대안이 있었는데요. 그 수도승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그 옛날 친구, 신학 공부할 때 더 당신보다 못했던 그 친구가 저기 최고의 교구에 교구 대주교가 되었다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어떻게 그런 못난 사람이 내 대신 그런 높은 자리에 먼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기심은 돌을 많이 닦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기 쉬운 그런 유혹과 해로운 영적인 독소인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들 중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악들 중에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야 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행복을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질투와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시기의 감정은 아주 절대적이고 그 시기심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경험주의 철학의 대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질투가 모든 감정들 중에 가장 이렇게 지속적인 꾸준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 질투심을 품고 있는 꾸준히 이어지는 심지어는 밤에 주무시다가 잠이 딱 깼는데도 바로 그 질투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그 내려놓을 수 없는 휴일이 없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성도가 말씀 대신에 시기하는 사람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의 가장 큰 퍼센트인 약 20%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아주 암적인 범죄의 요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이 동네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질투하지도 않고요. 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부부나 애인이나 가족이나 심지어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30%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악들 중에 육체의 일 중에 시기심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의 독소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독소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망으로 사탄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책에도 수많은 시기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고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 통해 자식을 낳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멸시이 되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시기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종들을 서로서로 남편에게 데려가서 아이를 낳게 하고 서로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그 자신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장대에 매어 달려고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너무도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시기심의 제물이 되어버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인 것입니다. 뛰어난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될 만한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했던 사울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시기심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키가 컸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고 아주 신앙적이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를 겸손히 대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을 때 아주 겸손히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막 되어서 초기에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첫 왕이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골리앗 때문에 전쟁에 패배할 것 같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기쁘게 승승장구하여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했던 왕, 그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쁘게 찬양하는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한 가사입니다. 사울왕, 자신이 최고 높은 왕인데 나는 천천밖에 못 죽였는데 그 조그만 다윗이 만만을 쳐부쉈다고 왕인 나보다도 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순간부터 그 말에 불쾌해지고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야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행복해야 될 왕의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쾌하고 심히 분노해서 다윗이 만만이면 그리고 나는 천천이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의 왕위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시기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영문에 보면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이었다라고 합니다. 시기심의 죄악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어떤 동창은 이렇게 잘 됐다는데 공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나. 남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비교하는 것 속에 시기심이 싹 드는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 주목하는 것이 시기하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envy라는 단어가 어떤 대상에 시선을 던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보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 같은 다윗에게 시선을 빼앗겼을 때 사울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항상 마법의 거울에서부터 왕비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백설공주의 계모가 백설공주가 어느 날 성장해서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고 나서 어느 날 그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니까 왕비님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쁘시지만 그런데 백설공주가 더 이쁘시답니다 라는 말을 끊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 왕비는 시기심의 질투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 알고 있습니다. 플로렌스에 온 참사관들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르고 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좀 덜 중요한 일부 귀퉁이에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명망 있고 좀 잘한 것 같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에게 역시 일부 그림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과연 그의 명성답게 천부적인 재능과 화려한 작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라는 덜 알려진 사람의 작품을 보았을 때 그 참사관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매력과 영혼의 정열로 인해서 아주 감동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레오나르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레오나르도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제 늙어버렸어. 젊은 그 사람에게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자신의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시기심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시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나고 나라는 그런 표현을 두었는데요.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혀 영혼을 그렇게 불사르는 그런 안타까운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라는 훌륭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능이 좋았고 그렇게 열심히 인정받고 음악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재능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살리에르는 마음속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차르트같이 철없고 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처럼 그렇게 놀라운 재능을 주시고 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재능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재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보다 더 나은 음악성을 가진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질투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기심에 빠진 죄악에 빠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어지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사랑을 잃은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차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사탄의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의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독해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그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섬기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좋아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그 시기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기를 맏딸을 아내에게 줄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딸을 주는 척, 좋은 일을 하는 척 하면서 그 시기심 속에서 내 손을 대지 않고 상대방 적군에게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꾀를 발휘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꾀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 나는 그러한 꾀를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여러 계획들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오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범죄와 악, 살인과 악독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꾀를 행하는 나 자신을 죽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의 썩음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뼈의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미운 마음을 우리는 극복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개들이 서로서로 받쳐주면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내리면서 함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처럼 정치인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시기심과 함께 있는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이즌 아이비에 손 닿고 이렇게 가려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동부에 포이즌 아이비가 있는데요. 예,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엄청 고생했는데요. 그 태워서 없애는 그 향, 연기에 닿아서도 그렇게 온몸이 가려워지기도 하는 아주 지독한, 정말 다 뿌리째 뽑아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포이즌 아이비가 있는데 포이즌 아이비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포이즌 엔비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그 시기심의 독소를 우리가 피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계속 비교하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기하면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독소가 되는 시기심을 피하고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뛰어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젊은 사람이 일어나고 재능이 있다면 세워주고 또 우리 영어권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리더가 되면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담임 목회직도 영어권 목사님이 하시고 또 최고의 리더 역할을 그런 결정권과 직원의 권한과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할 때 나의 위치와 나의 권위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서로서로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면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데 상당히 주의합니다. 잘못하면 그게 험담이 될 수 있고 시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체 의식,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손주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악기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기심을 바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까? 우리 아들 딸이 잘하고 뛰어나고 1등 하는데 아빠보다 뛰어나면 어떡하냐? 아빠보다는 못해야지 그렇게 하는 부모님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시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지체가 아니고 나와 남이고 그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권이 우리는 아직 빈자리가 있는데 영어권은 꽉 차고 짐을 짓고 나서도 꽉 차고 너무 잘 되면 우리가 시기하시지 결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고 손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가족,
지체의식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이웃과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할 이유가 없고 나보다 뛰어난 찬양 리더와 나보다 뛰어난 설교자가 나보다 뛰어난 예술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기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내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를, 그 정치가가 판단하기를 이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예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시기심에 불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정치 사회 속에서 시기심을 자라는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빌라도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종교 리더들이 종교의 기득권과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고 싶고 자신들이 존경받고 추앙받던 것을 예수님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가자 그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모략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 나의 기득권과 권리와 권세와 경제적인 어떤 명예의 이득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는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얘기일 것도 같습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는데 FB 마이어라는 그 한 교회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그 세 목사님이 가까이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계실 때는 그 떨어진 친구를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캠벨 몰간 목사님이 돌아와서 자기 근처에 교회를 딱 하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가 경쟁하고 우리 교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 훌륭한 설교가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 그 마음이 잘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라 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셨고 한번 공적인 예배에서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 이 이웃 그 목사님들 교회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이 가득 이웃 교회 차게 해주시고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갈 성도님도 없으면 그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공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대단하겠죠?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먼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처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슈만이 어느 날 탁월한 재능 가진 후배 브람스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슈만은 이 후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후배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뛰어나게 데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고 많이 애를 썼다고 합니다. 슈만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낼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사랑하고 돌봐줬던 후배 브람스가 슈만의 남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리에리가 모질게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과 반면에 모차르트는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인을 그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하던 1784년에 베토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젊었던 베토벤을 보았을 때 14살밖에 안 되었는데 베토벤이 모차르트의 곡을 즉흥적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훌륭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을 보아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교육비를 짧은 기간이지만 받지 않고 열심히 그 젊은 음악인을 키워주는 데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이 만만이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시기 질투심에 빠져드는 대신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놀라운 후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조국의 역사의 미래입니다. 다윗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함께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백성들은 사울을 더욱 존경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님과 민에 반하여 사울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 시기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했더라면 그도 또한 첫대 왕으로서, 또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양육해낸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 계속 사탄이 던지는 시기심의 상황 속에서 사울처럼 시기심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반대로 자신이 물려받을 만한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다윗에게 사랑해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나눠준 요나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좋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왕 자리를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신 다윗이 차지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나의 좋은 권력과 무기와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삶,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과 마지막 늦게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두셨습니까? 똑같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게 주었다고 시기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종들을 똑같이 잘 대해주시는 주인의 마음을 시기하고 불편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것 같은 성도나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도 동일한 것을 기억하고 시기하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콤 X라는 분입니다. 우리 흑인들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가 어렸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피부가 까맣을까? 왜 황인종이라도 되지? 아, 백인이면 더 좋을 텐데 하고 많이 부러워하고 피부 색깔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아주 불행하고 남을 비교하는 과정에 시기심에서 고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검은 피부가 나름 특별한 장점이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흑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록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지만 한 달란트라도 아름다운 찬양을 크게 잘하는 유명한 뭐 조수리나 파마로티나 우리 찬양 리더처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노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누렇게 태어났더라도, 백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왜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시민권 바로 받고 영어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생각했는데 그래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심의 문제로 한평생 고민하며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연구한 끝에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Envy and Gratitude and Other Works 라고 했는데요. 그 시기심에 시달렸던 한평생의 생애 속에서 그 시기심을 극복하는 비결이야말로 Gratitude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누리고 활용하는 그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고 나보다 좋은, 행복한, 건강한, 부자인, 아름답고 잘생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누군가를 볼 때, 시기심에 빠져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피커를 끄셨네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글씨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오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페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재정적인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을 때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을 때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 때 다른 사람은 너무도 건강하게 행복한 것 같을 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신앙과 우리 주님 한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우리가 시기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기심에서 자유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음성을 듣고 세상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시고 마지막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662장 보겠습니다.
시기심에 빠지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 영혼을 몰아가는 사망의 독에 시기심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독소의 해독제가 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교하며 시기질투심에 마음이 쓰라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행복했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고 나누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베풀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시기심의 독소가 가득한 죄악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그 독을 해독하며 주님을 따르고 세상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또 돌아가는 한 주간 또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의 시기심의 쓴맛을 달콤한 사랑의 맛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